군데에 걸쳐서 공든 핵을 쌓아왔죠. 김일성은 비밀리에 핵기술을 들여오고 그리고 김정일은 비핵화하는 척하면서 핵실험했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우린 핵 보유국이다 선언까지 합니다. 3대에 걸친 3부자의 핵 정리해봤습니다. 62년이요 저게? 자,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김은하 비서의 서명을 합니다. 북한이 오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와. 아주 오래된 그 북한의 핵에 관련된 네. 순서를 좀 봤어요. 맞아요. 아니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이제 뭐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감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2017년도에 이제 북한 당국이 이른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 성공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고각도로 발사했거든요. 휙 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데. 근데 이걸 정상각으로 이제 쏘았을 경우에는 만 킬로 넘게 날아가는 걸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만 킬로가 넘는 것은 이제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동부 워싱턴 DC와 플로리다까지 다 커버한다는 것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성 12호 등등등은 약간 무스탄 엔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 굉장히 그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겨우 해서 어떻게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는 개발했는데 갑자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거거든요. 오. 이게 구석기에서 갑자기 반도체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 2년 안에. 그러면 도저히 이거 북한 기술로는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건데 뭔가 있다 해서 서방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ICBM의 엔진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ICBM에 쓰고 있는 C250이라는 엔진과 똑같은 거예요. 일단 외모가. C250이라는 건 어떤 엔진이냐면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해서 생산됐던 그런 엔진이에요. 어? 유즈마슈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미사일 생산 그 기술 넘어갔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가 하나 탐사 보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이미 2011년도에 북한 스파이 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사일 기술을 외부로 유출시키려다가 우크라이나 당국에 체포가 돼서 징역에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이 이제 뉴욕타임스가 탐사 보도를 해서 공개를 한 내용이거든요. 어찌됐거나 갑자기 이제 그 북한의 ICBM 기술이 이제 월등히 높아진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이었다. 라는 게 정보죠. 근데 이제 보면 북한은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미사일하고 핵기술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외교부에서 각 대사관들의 조국 융성 발전 자료라고 북한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산업 스파이죠. 1순위가 핵과 미사일에 관한 상대국 기술을 말하자면 절취해서 획득해서 절취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획득을 해서 조국에 보내라.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게 구소련 붕괴입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핵을 만들던 기술자들 미사일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 한 달에 5천 달러씩 월급을 줄게. 그리고 모든 체류비를 다 줄게. 평양 가자. 그래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때 아마 원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말한 것처럼 맞는 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핵 기술은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가고 미사일 엔진 기술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가고 만들어보고 쐈는데 98년인가 97년인가 실패를 해요. 근데 어쨌든 또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획기적인 기술적 발전을 이룹니다. 네.